야고보서 제3장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동아대 내비는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거하고 그 다음에 1.1 사태 때 김신조가 생방송 회견에서 내뱉은 말 모가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을 속되게 이르거나 짐승의 목을 가리켜 쓰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는 명시 사슴처럼 말입니다. 흔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해모 갖고 와! 냉혹한 도박사 아귀가 화투판을 중단시킵니다. 오냐, 내 돈 못 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하지만 손목이 부러진 건 도리어 아귀였죠. 시인 신대철은 비무장지대 GP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지뢰를 밟고 울부짖는 동료 부하를 들치업고 나오곤 했던 그 시절의 일기 한 대목 보시겠습니다. 박소희가 한 발 옮기는 순간 다시 지뢰가 터졌다. 워커 뒤축이 떨어져 나가고 발 뒤꿈치가 뭉개져 있었다. 그는 여기서 끝이군요. 감각이 없네요 하며 하얗게 웃었다. M14 대인 지뢰는 발목만 부러뜨리기에 발목 지뢰라고 부릅니다. 영악하게 작은 플라스틱 지뢰의 잔인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탄핵에서 딱 발목을 잡아놨으면 발목대기를 분질러놔야 된다니까요. 대통령의 발목아지를 부러뜨려야 한다는 이 사람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나온 암컷 발언에 박장대소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막말 엄정 대처 경고도 불안듯 깔아뭉개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강경파들의 입은 재갈은커녕 확성기를 단 형국입니다. 역시 암컷 발언 자리에 있었던 한 초선 의원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했습니다. 영화 한편 보고서 지금 이 시대에 계엄 운운하는 그 뇌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한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그린 영화죠. 쫓겨나다시피 탈당한 코인 의혹 당사자도 거들었습니다. 영화 보고 나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찬양하고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했던 그분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실감나게 그린 이 영화를 관람하고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했죠. 마치 대장동 의혹을 예고한 듯한 영화를 민주당이 외면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지금 갖다 대느라 열을 올리는 영화와 같은 감독이 만들었는데 말이죠. 안에서는 강경파, 바깥에선 개딸에게 휘둘리는 민주당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정치 동력으로 삼아서 은근히 즐기는 건지도 모를 일이죠. 점입가경 민주당의 행로를 보며 목이 긴 사슴의 패러디시를 떠올립니다. 언제 나는 멀리 보고 살아왔어. 슬픈 건 모가지가 짧은 인간 한치 앞을 못 본다. 11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그 입의 재갈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러씌우리라.